만능 오일, 호호바시 오일, 타마노 오일. 왜 만능인가? 지성도 맞고 수부지, 복합성, 민감성도 맞기 때문에 멀티입니다. 오일의 원료의 특징, 하우투와 가성비 값으로 고르는가? 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이입니다. 오늘은 만능 오일. 만능 오일 편 들어가 볼게요. 오일 하면 지성은 안 맞는 게 아닌가? 트러블에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만능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건 지성과 트러블 피부에도 유효한 그런 오일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건성, 중성인 저에게도 잘 맞는 아이죠. 제 경험담과 함께 오늘은 만능 오일 들어가 볼까요? 샤샤샤. 아,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살짝 불투명하니 이거 좀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제 경험담과 함께 할 건데 이 만능 오일을 제가 쓰게 된 이유가 원래 페이셜 오일로는 아르간 오일, 로즈잎 오일, 탄력 미백 이런 거는 계속 썼었는데 유튜브 하면서 2017년에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잠을 못 자서 거의 새벽 5시 취침이었기 때문에 이 새벽 5시 취침하면 제일 먼저 이제 훅 가는 게 피부거든요. 당연히 두피까지. 그러면서 탈모가 왔어요. 만능 오일 헤어팩을 만들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샴푸하기 전에 오일로 팩을 해서 샴푸를 하면 50개 머리카락 빠지던 게 확 줄어서 뭐 5개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비교 분석보다는 하우투와 오일의 원료의 특징,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고르는 게 가성비 값으로 고르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편에서 피부 장벽을 제가 이제 베이스로 깔았잖아요. 그거 계속 얘기하려고 깔았습니다. 길게. 지성 피부의 피부 장벽도 케어할 수 있는 오일이 호바시 오일. 호바시 오일, 그 다음에 타마노 오일. 먼저 피부에 지질이 있잖아요. 지질. 피지 지질과 유사하다. 피지 지질에서 리놀레익 액시드가 줄어들면 여드름이 더 나거든요. 근데 얘는 리놀레익 액시드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pH 조절에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애들만 모았어요. 트러블이 있는 부분, 항염, 항균에 관련된 부분은 요 오일들을 쓰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단 사용하는 방법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왜 만능인가 볼게요. 지성도 맞고 수부지, 복합성, 민감성도 맞기 때문에 멀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헤어 트리트먼트, 헤어팩 용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블랙헤드. 호호바 오일은 블랙헤드가 많은 부위에 발라서 마사지를 하면 피지가 좀 녹아집니다. 그러니까 뽑히는 개념이 아니라 녹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세 번째가 이건 항산화인데 항산화는 모든 천연 씨앗, 천연 열매 고유에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100% 비정제로 뽑았을 경우 가능하다. 네 번째는 헤어 에센스. 요거는 두피가 아니라 왜 에센스 헤어 끝에 이렇게 모발에만 바르는, 손에 남은 걸로 모발 바르는 보습용. 다섯 번째는 임산부 해주세요 이런 얘기 많았어요. 튼살에 유효하다. 근데 사실 튼살을 없애는 화장품은 없어요. 일반 보습크림에다가 천연오일 얘네들을 섞어서 바르면 훨씬 그래도 좀 옅어지게 약간 줄어들게 해준다. 여섯 번째 pH 조절해준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곱 번째는 가려움주. 이거는 좀 아토피나 심한 건조함이 있으신 분들 경우에는 섞어서 바르면 각질층을 좀 보호해준다. 여덟 번째는 목관리. 제가 오늘 목관리 보여드릴 건데 요거. 아홉 번째는 등드름. 몸에 나는 트러블 관리에도 괜찮고, 열 번째는 겨드랑이와 Y존 관리에 괜찮다. 이유는 항균, 항염이라. 만능이죠. 멀티 오일, 만능 오일입니다. 견과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좀 이 오일의 매력에 좀 듬뿍 빠져서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색깔이 요래요. 초록색, 그린이 나요. 이게 원래 열매 색입니다. 남태평양에서만 서식하는, 아주 고온 다습한 곳에서만 서식하는 열매인데 따서 한 1, 2개월 동안 서늘한 곳에 말린 다음에 비정제죠. 참깨 짜듯이 쫙 짜서 이렇게 에센스를 톡톡톡톡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법, 요걸로 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 색깔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 입자가 두툼해요. 오일이 100%짜리라고 해도 단일 원료긴 하지만 이 안에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칼로필릭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산인데 지난번에 피부장비 말씀드렸죠. 지방산이 있는데 오메가예요. 오메가 지방산은 왜 노화 방지, 그 다음에 뭐 재생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유명한 그런 지방산이잖아요. 그리고 칼로필로라이드라는 항염 성분이 있는데 얘는 비스테로이드 성분이라 발라도 피부를 건조하게 하거나 깎아내지 않는 그런 성분이에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랑벨의 랑바이오 오일입니다. 랑바이오 오일은 바누아투산이에요. 타마누 오일이 인도산, 베트남산, 바누아투산, 마다가스카르산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수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써봤을 때는 바누아투산 여기 오일이 타마누는 제일 좋았어요. 천연 화장품을 쓴다면 사실 원산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가 정제냐 비정제냐 그리고 함량 그 다음에 뭐 제조 일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색깔이 연한 연두색을 띠고 있고 타마누를 호동시 오일이라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전성문에서 써있거든요. 그래서 호동시 오일이 90%. 그리고 나머지 호호바시 오일과 소듐 아니세이트는 pH 조절제. 그리고 소듐 레블리네이트 이런 게 다 pH 조절제. 글리세린 보습제. 글리세릴 카프릴레이트는 유화제. 그러니까 부드럽게 잘 발라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라벤더 오일, 향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0%가 타마누, 10%가 보습제나 오일을 금방 썩지 않게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아우라카시아 너리싱 타마누 오일이 있어요. 요거는 그 당근씨 오일 소개했던 그 같은 브랜드인데 타마누 오일 두 가지 제가 비교해서 선택을 위해서 비교를 해드리면 아우라카시아는 아이허브 배송 오래 걸리고 USDA 오관이랑 좋다. 랑벨은 국내에서 쉽게 살 수 있고 약간 90%와 호호바시, 글리세린 이런 거 같이 배합이 돼 있어서 처음 타마누 오일 쓸 때 향에 조금 못 견디는 분들은 약간 90% 정도의 랑벨 이게 더 나아요. 이 두 가지 다 비정제 오일이고 목 관리는 눕는 자세가 1등이에요. 목이 평행선이 될 수 있게 베개가 너무 높은 베개를 베면 안 되고 목 주름은 척추가 꺾이게 되면 이 주름이 이제 겹치게 되면서 굵은 주름이 생기게 되고요. 제가 타마누 오일을 사용해서 마사지를 하는데요. 일단 얘를 던 다음에 목에 이렇게 충분히 발라주고 90%이기 때문에 글리세린과 섞여있기 때문에 흡수가 좀 좋아요. 흡수력이. 그리고 먼저 360도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깨를 뒤로 풀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칭 10번 센 다음에 후 다시 스트레칭 후 삥 돌아가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앞쪽으로도 마찬가지로 10번 세고 후 10번 세고 후 10번 세고 후 위 아래에서 위로 끌어 올려주면서 마사지 다시 돌아가면서 마사지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전에 페이스 요가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얼굴과 몸의 순환, 탄력도가 높아져서 목주름이 깊어지는 거를 조금 막아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목주름 꿀팁. 그냥 물토, 공병에 따른 다음에 타마누 오일을 5방울 그리고 이게 좀 더 잘 맞는다 싶으면 한 3방울 정도 더 넣어서 8방울 섞어서 넣으면 약간 연한 연두 노란빛을 띠는데 밤에 잘 때 토너에 묻혀서 닦으시면 피지 조절에 좋아요. 이거 딱 하면 보습도 되면서 항균,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천연 오일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수분크림에 타마누 오일을 떨어뜨리세요. 보습도 어느 정도 잡히면서 트러블 피부에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보습제가 됩니다. 등드름이나 몸에 트러블 났을 경우에는 원액을 발라도 되지만 그게 부담스러우신 분은 바디크림에 바디로션에 섞어서 그 부위, 해당 부위, 뭐 등 아니면 목드름 뭐 이런 데 따로 바르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지금 타마누 오일 꿀팁이랑 어떤 제품을 선별해야 되나 살펴봤습니다. 호호바 오일은 뭐 제가 거의 1년 내내 틈틈이 얘기하던 거라 잘 아시죠? 구독자님들은. 일단 얘는 약간
미황색이니까 노란빛을 살짝 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일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흡수가 조금 잘 되는 그런 느낌이다. 향은 별로 없고 타마느랑 달리 견과류 향이긴 한데 되게 미미해서 누구나 다잘 사용할 수 있는 향. 가장 좋은 게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화가 느린 거죠. 빛을 받으면 감광성. 감광성이란 의미가 뭐냐면 얘가 이제 쪼그라들거나 형태가 틀어지는 걸 얘기해요. 빛을 받으면. 뭐 그런데 얘는 별로 없다. 장점이죠. 그리고 민감성, 지복합성에 좋다. 물론 건성에도 괜찮습니다. 끈적임이 적고 속당김 개선할 때 좋고요. 제일 장점은 뭐지 뭐니 해도 블랙헤드가 잘 녹아져 나온다는 거. 화이트헤드에도 좋고요. 제가 구매해서 쓰는 게 아이허브의 나우푸드. 118ml에 11,732원. 물론 조금씩 달라요, 금액은. 배송비가 비싸. 그래서 얘는 좀 많이 사놓고 써요. USDA 인증을 받은 오가닉 오일이고, 국내에서 그냥 쉽게 사겠다, 나는. 배송 못 기다린다. 시드물에 냉압착 호호바 오일이 있어요. 한국 제조고, 에코서트라든지 USDA 서트라든지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비정제라는 것만 장점. 호호바씨 오일이 99%고, 아르간 오일이 1%. 그리고 또 다른 호호바 오일은 이브 로쉐 호호바 리페어 헤어 오일이 있는데, 얘는 아예 그냥 헤어 오일로 나온 애고, 단일 원료가 아니에요. 해바라기씨 오일, 에츠렉실 코코에이트, 유화제, 유채씨 오일, 피마자씨 오일. 요 피마자씨 오일이 속눈썹 에센스, 요거 할때 사용하는 게 피마자씨 오일입니다. 거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털을 좀 자라게 한다. 거기에 유효하다라고 해서 유명한 오일인데, 그거, 그다음 호호바씨 오일, 보리지씨 오일, 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천연 오일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호호바씨 오일이 유의미한 용량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난 너무 100%짜리 좀 쓰기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은 얘 괜찮습니다. 근데 이브로시에는 정제된 오일입니다. 그럼 비정제와 정제의 차이를 알고 싶다. 이렇게 나오죠. 차이가 뭐냐면, 비정제는 견과류 안에 있는 열매, 얘네를 그늘 서늘한 곳에 이렇게 놓아서 참기름 짜듯이 쫙 짜서 에센스를 톡톡톡톡 떨어뜨려서 나오는 게 이제 비정제고요. 정제는 오일의 단점들 있죠. 타마는 향 너무 나. 향 없애고, 맛 없애고, 그다음에 입자가 되게 두꺼워요, 오일이. 그거를 얇게 하고, 합성 보존제 같은 거를 넣고요. 유리 지방산을 제거해요. 수산화 나트륨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천연 왁스를 제거합니다. 뭐 색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표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처럼 그 그린색 원료를 내기보단 보기 좋은 색을 만드는 거죠. 어쨌건 뭐냐, 차이가 영양분이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제됐다고 해서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나는 고농도로 효과를 많이 내고 싶다라고 하면 100%짜리를 희석해서 쓰거나 두피 헤어팩 같은 경우는 100%짜리 그냥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USDA 인증을 받았다는 거는 미국산이라는 얘기죠. 미국 농무성에서 주는 게 USDA 인증이거든요. 저는 미국산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헤어 트리트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정말 많이 효과를 본 방법. 그러니까 샤워할 때 미지근한 물에 적셔 놓은 약간 따끈따끈한 상태 스팀 타월을 머리에 둘러서 한 10분에서 15분 두피를 좀 불려 놓습니다. 그 사이 이제 샤워를 하고 클렌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건을 벗고 호바시 오일을 많은 양을 덜어야 돼요. 두피에 다 적실 수 있도록. 손끝에 검지, 중지, 약지에 바른 다음에 머리카락에 바르면 안 돼요. 두피에 발라야 되니까 속으로 넣어서 이렇게. 속으로 넣어서 두피에 전체적으로 묻혀주세요. 두피 마사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피 마사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체 손가락을 펴서 목 뒤부터 정수리까지 누르면서 올라간다. 다시 똑같이 원래 자리로 내려간다. 그리고 새 손가락으로 헤어라인을 따라서 꾹꾹꾹 지압하듯 눌러준다. 뒤 헤어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눌러준다. 본격적으로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손을 넣고 세 손가락으로 힘을 주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를 해서 두피 마사지 전체가 다 마사지되게. 이 마사지를 한 건성은 좀 오래 해야 돼요. 2분, 3분. 근데 지성은 1분, 2분. 마사지를 다한 다음에 물로 헹궈내시면 됩니다. 물로. 샴푸를 합니다. 저는 샴푸를 약산성 샴푸를 씁니다. 지성 두피다. 그럴 경우에는 데일리로는 약산성을 쓰시고,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미산성 샴푸, 아니면 중성 샴푸, 또는 약 알칼리성
세정력이 좋은 샴푸를 일주일에 한두 번은 겸해서 쓴다. 호바시 오일 한 두피 트리트먼트는 한 일주일에 2회 정도 하면 돼요. 한 3일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블랙헤드는 약간 세안 후 스팀 타월을 얼굴에 좀 올려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불려놓은 후에 호바시 오일을 블랙헤드 부위에 올린 후에 마사지를 합니다. 피지를 녹여준다. 그리고 나서 물로 세안하고 약산성 폼 클렌저로 부위를 세안하면 됩니다. 이 부위에 약간 쿨링도 되고 보습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수분크림 이런 거를 발라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제가 천연 오일 편 했어요. 그건 좀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종류별로 싹 있고 피부 타입별 오일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 유튜브에서 디렉터 바이 천연 오일 편 검색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나왔던 너무 많은 질문들을 제가 싹 모았었는데 먼저 개봉 후 사용 기간인데 천연 오일 100%일 경우에는 6개월이 제일 많습니다. 6개월 안에 쓰는 게 좋고 에코 보존제를 쓴 경우는 1년까지 괜찮습니다. 완전 정제 오일건 보존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오일은 1년 넘게 2년 이렇게 해도 되죠. 보관 방법은 상온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온 10도에서 20도 그 사이에 상온에서 보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거나 뭐 어떻게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직사광선을 쐬는 건 안 좋습니다. 감광성일 확률이 높고 천연오일이 좀 빛에 약해요. 그래서 빛이 안 드는데 직사광선 없는데 두시면 돼요. 피부 타입별 건성은 사실 웬만한 모든 천연오일이 잘 맞고요. 근데 건성 트러블이 나요. 그럴 경우에는 타마누 동백오일 호호바시 오일 요거 좋습니다. 지성은 호호바시 오일 타마누 동백오일까지 괜찮고요. 페이크 오일 페이코일은 유사 오일로 만든 이런 거가 오히려 지성에 낫다. 또는 지성 민감성. 마찬가지로 페이크 오일, 스팟에 바르는 용으로 타만 오일, 티트리 오일, 당근 씨 오일, 호호바씨 오일 이런 게 좋습니다. 몸에 테스트를 얼굴 말고 몸에 해보는 게 좋은데 팔 같은 데 발라놓은 다음에 이제 돌아다녔을 때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손등 정도에 발라놓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잘 맞는 거죠. 그럼 얼굴에 또 작은 부위에 또 시도를 해보고 목에서 얼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효과 이거 진짜 좋대. 후기 보고 바로 얼굴에 발랐다가 다 뒤집어진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천연 오일은 얼굴에 전체 바르는 걸 처음부터 시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식물 성분 자체가 알레르기 기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받게 되면 알레르기 특징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감광성이라고 해요. 식물이 좀 형태가 변형이 돼가지고. 그럼 모든 오일이 그러나요? 그랬을 때 모든 오일은 아니고 시트러스계 오일이 가장 심합니다. 향이 되게 좋게 나는 오일들이 시트러스 계열 오일입니다. 그럼 천연 오일과 아로마 오일, 천연 아로마 오일의 차이가 뭐예요? 천연 오일은 베이스 오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당근 오일, 타마누, 호호바시 오일 오늘 한 거는 다 베이스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영양감을 확 잡고 있는 애들. 천연 아로마 오일은 영양감은 없고요. 향 좋은 애들. 그래서 거기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성이 높고요. 베이스 오일은 휘발성이 없어요. 베이스 오일은 섭취도 대부분 가능하고 원액도 사용 가능하고 아로마 오일은 먹을 수 없고 반드시 희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티트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희석해서만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애들이에요. 일반 화장품에도 이 두 가지가 나눠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천연 아로마 오일이다. 그러면 나한테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 없는 걸 쓰시는 게 좋고 반응 없어? 그러면 둘 다 나쁜 건 아니니까 다 쓰셔도 돼요. 페이스 오일의 명연현상 요거 질문 많은데 명연현상은 없어요. 모든 화장품에 명연현상은 없다. 왜냐하면 내성이 생기는 건 몸의 면역체계를 변화시킨다는 건데 화장품이 면역체계를 변화시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의약품도 아니고 그거는 불법이다. 화장품 성분만 가지고는 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나이, 그러니까 노화 현상, 자연 노화 또는 환경 기후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출산, 임신 아니면 미세먼지, 작업 환경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요인들이 맞는 거지 화장품에 내성이 있다? 얘가 내 면역체계를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식용오일 발라도 되나요? 네, 발라도는 돼요. 발라도는 되는데 영양분을 위해서 바르지 마세요.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특히 주로 말씀하시는 게 비정제 버진 코코넛 오일. 요거는 많이 물어보시는데 왜냐하면 코코넛 오일이 여러 군데 많이 쓰이는데 대신 이거는 뭐 탄력을 위해서 보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클렌징, 스크럽제 만들 때 그런 용도, 씻어내는 용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부에
아예 바르는, 특히 얼굴에 이거는 비추천합니다. 페이크 오일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요거 말씀드릴게요. 메이크업 할 때 많이 쓰신다고 하니 볼 때는 구분이 안 가요, 잘. 근데 성분을 딱 봤더니 천연 오일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유사한 합성 오일들을 씁니다. 뭐 실리콘 오일이 대표적이긴 한데 실리콘 오일도 들어가지만 기타 다른 유사한 느낌을 내는 성분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얘네들은 아침에 써도 되고 파운데이션이랑 섞어 써도 다크닝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이 성분 자체가 그렇게 피부에는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 구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메이크업 할 때 오일을 바르면 같이 섞거나 그 전에 바르면 다크닝이 생겨요. 왜 그러죠? 당연히 생겨요. 오일도 피지와 유사한 거기 때문에 피지와 섞이면 파운데이션 베이스의 색이 어두워집니다. 천연 오일이 아닌 페이크 오일과 같이 섞어서 바르는 게 더 나아요.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피부가 아니라. 아침에 바르면 얼굴이 더 탈 수도 있나요? 몇몇 오일, 감광성 오일들은 탈 수가 있고 트러블도 날 수가 있는데 선크림을 잘 발라주면 괜찮습니다. 특히 무기자차, 철벽방어를 쳐주는, 막을 쳐주는 선크림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크림을 잘 바를 자신이 없다. 그냥 쿠션으로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오일을 아침에 안 바르는 게 낫습니다. 여기까지 Q&A 풀어봤어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었던 목 관리, 헤어 트리트먼트 관리 방법으로 호바시 오일, 타마누 오일, 이른바 만능 오일 요거 알려드렸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거 말고도 굉장히 사용할 때 유용하게 섞어 쓰거나 응용할 때가 많아요. 아까 10가지 알려드렸잖아요. 10가지 방법을 자기 피부 타입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만능 오일에 대한 하우투 꿀팁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밤.